어떤 분들은 패션 트렌드가 막 변한 게 없어서 침체기다 뭐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 뭔가 코디가 확실히 작년이랑 보면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긴 했어. 요즘에는 좀 이런 느낌이더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소통 맨 짱구데디고요. 요즘 패션 딱 특징이 있거든? 이거는 같이 한번 둘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 다른 패션 유튜버들을 봐도 그렇고 패션 트렌드가 뭐 변하지 않는다, 작년이랑 다를 게 없이 똑같다, 막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살짝살짝씩 바뀌는 트렌드가 있거든? 오늘은 그걸 한 번씩 같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를 같이 기획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공감할걸? 아니, 요즘 모자에다가 안경 올린 사람이 진짜 많더라. 스타일링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면서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이런 유풍 코디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 다 모자 위에다가 안경을 다 올려. 요런 느낌 뭔지 알죠? 이분도 좀 아까랑 비슷하네. 아까 그분은 좀 베이지 톤? 브라운 톤 이런 니트였는데 그레이 톤으로 좀 살짝 모던한 느낌으로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해서 안경 올리는 코디가 진짜 많더라고. 이런 헤드셋으로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런 느낌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은 좀 재밌는 포인트이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뭔가 유행이 엄청 크게 막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자파류들로 포인트를 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긴 할 거예요. 황민호님도 이런 스타일로 되게 많이 입었던 걸로 알고 있고, 왕셀럽분들도 저렇게 하고 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눈에만 쓰던 안경을 모자에 올려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 우와! 숏비니도 요즘엔 많이 안 써. 맞아, 저것도 맞아요. 비니 같은 것도 옛날에는 거의 무조건 숏비니였는데, 귀 덮어주는 비니? 문양이라던가 디테일이 좀 있는? 좀 과한? 근데 애초에 이런 거 쓰는 사람이 과한 거 입는 사람이거든? 무난한 거 입는 사람도 이렇게 비니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패턴이라던가 컬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구애받지 않는 느낌이긴 해. 모자도 원래는 그냥 무난하게 볼캡 되게 많이 쓰는데, 볼캡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 챙 모자? 트러커 햇? 그런 걸 좀 많이 쓰는 추세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패션 트렌드가 막 변한 게 없어서 침체기다 뭐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스타일이 그래도 좀 다양해졌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카페 2년 전만 생각해도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 근데 스타일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좀 많이 다양해져서 평균적으로 입고 다니는 느낌들이 많이 바뀌어서 아이템 선택폭이 되게 넓어진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좀 이런 느낌이더라고. 뭔가 트린 느낌도 아니고 미니멀도 아니고 뭐 이런 감성의 코디들 믹스된 게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모자라던가 이런 거는 배색도 있고 브랜드 로고가 좀 스트릿 느낌을 많이 주잖아? 여기 아래는 그냥 깔끔, 남친룩, 미니멀 이런 쪽이야. 뭔가 요즘에는 딱 그거를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 포멀, 미니멀 하나로 찝어서 얘기하기가 더 힘들어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아 맞아! 또 하나 특징 많이 자주 보이는 거, 넥타이. 얄쌍한 타이를 이런 식으로 매칭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 맞아, 요것도 얘기하려고 했었어. 요거 근데 요것도 잘못하면 되게 좀 어정쩡할 수 있긴 한데 요런 쪽의 스타일링도 좀 뭔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수요가 되게 높아진 게 셋업 코디? 그러니까 이제 셋업이라고 해서 정장 셋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재라던가 디자인이 예쁘게 들어간 블루종인데 거기에 잘 맞는 팬츠, 똑같은 원단으로 나온 그런 셋업류 아이템들도 많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배지라던가 이런 걸로 스타일링을 해서 달려있는 의류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또 많아. 이 옛날에 한번 배지 옷에 다는 게 유행했던 적이 살짝 있는데, 완전 옛날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의류에 같이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배지를 다 달고 다니는 이런 것도 있다. 뭔가 코디가 확실히 작년이랑 보면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긴 했어. 니트웨어류들도 작년에 입던 니트류랑 요즘에 입는 니트류 느낌이 확 변했고, 뭐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 코디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이고, 작년이랑 올해 초에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짧은 머리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헤어스타일도 좀 이렇게 길게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연도 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보이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카라 니트다. 그래서 이런 카라 니트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이분처럼 깔끔한 디자인도 있고 감성이 더 들어간 아이템도 되게 있거든? 올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아이템 중에 하나다. 그냥 개인적으로 감성 있게 입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한테 겨울에 입을 이너 추천을 하나 한다면 두꺼운 목폴라 말고 이런 거 예쁜 것 같거든? 너무 터프한 느낌도 아니고 젠더리스 느낌을 아주 약하게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이라서 얇은 면으로 된 폴라 티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이런 거랑 좀 헤비 아우터랑 매치하면은 픽스된 느낌도 괜찮고 살짝 좀 컬러에 따라서 젠더가 살짝 섞인 느낌이 나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하나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영상 봤으면은 부츠 하나씩은 다 샀을 거 아니야. 블랙 부츠는 이제 이런 브라운 톤 하나 갑시다. 확실히 이런 화이트 팬츠랑 매치했을 때 느낌도 다르고 과하지가 않거든? 나도 옛날에는 브라운보다는 그냥 블랙이지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블랙이 주는 느낌이랑 브라운 부츠가 주는 느낌이 또 달라서 브라운 부츠 하나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이미 블랙 있으신 분들은 이번 겨울은 브라운 부츠로 갑시다. 화이트 팬츠랑 매치해도 예쁘고 데님이랑도 잘 어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톤온톤 코디 맞춰서 하기에도 뭔가 세련된 느낌이 나고 좋지 않나. 요거는 조금 질린 것 같아. 라돈이 엄청 그냥 핵 열풍이었잖아. 열풍? 올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스타일링을 한 게 좀 더 내추럴하고 보헤미안 느낌도 나고 좋았었는데 뭔가 살짝 요즘에는 너무 많이 봐서 물려버린 느낌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라돈을 하게 된 룩보다 안 한 룩이 더 뭔가 예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아무래도 근데 나는 이거 코디 게시판 맨날 보고 다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더 금방 빨리 물리는 게 있긴 하거든? 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스타일링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심플한 게 더 좋은 것 같아. 뭐 벨트 하나 정도에 뭐 키링 이렇게 하거나 라돈의 그 느낌이 너무 쎄. 일단은 가죽이 막 이렇게 돼 있고 체인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게 디테일이 팍 되긴 하는데 룩을 잡아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제는 다음 걸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넥스트 레벨로다가 제가 요거는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이렇게 목걸이 추천해드릴 만한 거 좀 이렇게 둘러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은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간략하게 좀 요즘에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지 어떤 것들을 많이 입는지 그런 거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제가 매번 하는 컨텐츠인 작년 겨울 코디 올해 입어도 될까 그 버전으로다가 다가올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